제6호 태풍 트라세가 어제 오후 12시에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이동 속도는 시속 30km이고 중심 기압은 998헥토파스칼이며 중심 풍속은 35KT, 초속 18m이고 강풍 강경은 360km입니다. 5호 태풍 송다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던 몬순 저기압으로 해석되던 95호 열대요란에서 6호 태풍 트라세가 발생하였다는 정보를 태풍 명명권을 가진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하면서 7월 마지막 날 어제 공식 태풍이 하나도 발생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6호 태풍 트라세는 이 한국 제주도 방향으로 바로 북상하고 있는 진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태풍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더라도 태풍의 바람만 없어지는 것일 뿐, 강력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6호 태풍 트라세가 일단 태풍에 약간 못 미치는 열대 저기압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자체의 에너지는 상당한 수준인 만큼 한국에 근접할 경우에는 또다시 강한 강풍, 을 동반한 호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6호 태풍 트라세의 북상 진로도를 살펴보면 6호 태풍 트라세의 진로는 제주도를 거쳐서 이 한국의 전남 해안선 혹은 섬진강 하구 부근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북상하는 속도는 5호 태풍이 만들어 놓은 기압골로 인하여 꽤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5호 태풍 송다는 북한 황해도 방향을 향해서 시속 약 7에서 8km, 사노트의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호 태풍 송다의 세력은 중심 기압 10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태풍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시속 약 46km, 25노트 수준의 열대 저기압 단계로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수도권 북부와 지리산 인근을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 전면부 우측, 이 북동쪽 구역의 경우에는 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꽤 강한 구름대가 모이는 일종의 수렴 구역이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지금 황해도,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5호 태풍 송다는 오늘 새벽 3시를 기해서 목포 서쪽 310km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뒤이어 북상 중이던 제6호 태풍 트라세도 오전 9시를 기해서 서귀포 남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힘을 잃었습니다. 이두 태풍 모두 소멸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태풍이 지나온 길로 이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이 전국에 한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이 제주도 이 삼각봉에 오늘 오전까지 가장 많은 86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그 밖에 제주 산지 지역에도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비가 내린 지리산 부근도 최근 20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8월 1일 제주도 해상과 이 남해와 서해 먼바다에는 초속 16m의 강풍이 불고 파도도 높을 것으로 보여져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